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지금 6월 2주차인데요. 지금 많은 분들이 MG손해보험, 스마트건강보험,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또 무할증, 무담보로 일단은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. 그런데 간혹가다 저희 영업, 그리고 저희 보험왕,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 말을 안 들으시고 본사에다가 전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물론 저희한테 가입하는 건 아니고 MG 본사로 가입하는 건 맞아요. 근데 콜센터로 전화해봤자 콜센터 여직원들은 이 상품이 나온지도 모르고요. 고지사항이 3사 뭔지, 3일 온지 이 부분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 아니면은 뭐 무록이나 작은 근육, 고혈압,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보험이 3년이 넘었으면 3, 3, 5기 때문에 보험가입, 고지사항 안하고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데 뭐 얼마나 속고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사에 전화해서 본사 이제 콜센터 직원들은 이 부분에도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면 무조건 거절이고 뭐 가입이 안 되고 인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저 보험한테 전화해 줬거 아니면 저희 스태프들한테 전화해 줘서 본사에서는 가입이 안 된다는데 왜 보험왕팀에서 가입이 된다고 하나요? 하고 저희한테 클레임을 주고 있어요. 자, 3월 달에 KB손해보험에서도 15% 할인된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모르더라고요. 15% 할인됐는데 본사에 전화해서 15%가 할인된 거 맞아요 하고 그때 저희 보험왕팀과 한번 대립해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 또한 KB손해보험 이번에 MG손해보험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지금 출시가 6월 1일날 됐는데 왜 아직 내 그 뭐랄까 콜센터 직원들 아니면은 내부 내근직들 왜 교육을 안 시켜줬냐 제가 거기도 좀 강하게 어필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 좋아요. 아무래도 뭐 돌다 해도 다시 한번 되짚고 건너가면 되니까.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 상품이 나온지도 모르고 고지사항 얘기해봤자 모두 다 거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. 솔직하게 이 상품 어떤 건지 어떠한 설계로 가입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A부터 Z까지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좀 제발 좀 보호망 믿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